나에게 최영욱 김대건 신부님은 활활 타오르는 촛불 같은 느낌. 이번 작업을 통해서 또 이 두 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불타오르는 느낌, 불꽃 같은 느낌. 나에게 김대건 최영욱 신부님은 불꽃이다. 내기보다도 김대건 신부님, 최영욱 신부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는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를 또 생각하고 맞아들였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 신부님들을 끌어당겼던 걸까?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두 사제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두 분이 만났던 때가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딱 해보니 부재 서품을 받을 때 한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제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자라고 서로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사용하는 이 유토는 굉장히 부드러운 입자들로 되어 있어서 오로지 그 제가 표현하는 느낌들만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이 될 수 있는 재료예요. 전시장에 이 재료 자체로는 그냥 내놓을 수가 없어서 단단한 재료인 브론즈라는 재료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브론즈를 보면 그동안 했던 그 과정들이 미세하게 쌓여 있어요. 흙 상태로 봤을 때는 내가 언제 이런 자국을 냈을까 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브론즈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곳이 그때 당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고문을 당하고 또는 누군가 죽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신앙을 굳건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데 결국 이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두 분 사제께서 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일이 무엇인지 더 찾아 나설 수 있던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작품이 책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특별히 여성 신자로 컨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자격 조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책 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아서 이 안에 뭔가 희망과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 여성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영욱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두고 죽음을 선택한다? 이게 가능할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무명 순교자를 통해서 일단 우리 순교자들의 어떤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 신앙의 불꽃을 조금 더 타오를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